타임즈. 네, 한 70년이나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같이 스트라토캐스터 커스텀샵입니다. 퍼지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트라토캐스터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쉘핑크 모델입니다. 1964-2번이죠.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팬더 커스텀샵 2020 리미티드 에디션 5대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5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미 했던 5구가 있고 오? 오늘 두 개를 더 했으니까 5구는 총 이제 같은 스펙에서 3대를 색상 바꿔가면서 저희가 리뷰를 한 거고 64도 지금 2대를 네.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모델입니다. 64 지난 거 카드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 64를 사실 지금 커스텀샵을 사실 생각이신 분들은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시지 않았겠어요? 예. 당연히 봤겠죠? 그렇죠. 네. 예. 뭐 육사를 살 생각인데 하나만 보진 않았겠지? 네, 보이시죠? 이게 핸드폰하고 이거 클립보드하고 볼펜이 64g이야. 아, 그래요? 네, 64야. 깜짝이야. 육사네. 네. 오늘 육사하고 있는데. 어. 야, 이게 뭐 또 이런 쓸데없는 또 쓸데없는 뭐가 맞아? 맞아. 이 왜 왜 하고 있는 거야? 다섯 대씩 되니까 이런 걸 하고 있네. 육사를 뭐 욕을 맞추고 있어. 아, 나 진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까지 커스텀샵이 위험한 물건입니다. 자, 야,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저희가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되게 야금야금 올라왔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 이 진행이 되게 재밌어요. 네. 저희가 오늘 했던 5구 텔레가 80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평균 점수. 네. 그 다음이 5구 스트라토캐스터 5구-1이 80점. 네. 그 다음에 5구-2가 80.5. 오. 64-1이 81. 80, 80, 80.5, 81. 진짜 예.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모멘텀이라면 얘는 81.5가 나오든가 82가 나오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과연 얘가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99,000원 지난 시간과 동일하고요. 시리얼 넘버 CZ551193입니다. 네. 자,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도 야금야금 계속 늘어요. 네, 3.51입니다. 두께 43+1mm 네. 그리고 아 43+2mm 그리고 12프렛 뒷둘레는 77 아니고 76입니다. 1mm가 살짝 또 내려가 이거 살짝 조금씩 달라요. 아무래도 커스텀샵 네.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디테일이 좀 다르더라고 조금씩. 네. 네, 투피스 엘더 그리고 락커 핏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틴티드 로스티드 메이플 쿼터손 4개 63 C쉐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펙이 안 나와 있고요. 지판 네, 다크로즈드. 다크로즈드. 네,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네로우 톨프렛, 픽업은 스트랩 픽업 세트, 가운데 미들만, 네, 리버스 원드, 리버스 폴래리티, 64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원볼륨 2톤 5의 픽업 셀렉터, 빈티지 모드 와이어링, 톤 세이버 네. 블리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자,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귀에 거의 못이 박힌 스펙이죠. 네. 자, 이거 다 다를까 소리가. 오, 얘는 약간 속에 공간 조금 있네요. 예, 공갈빵 느낌 예. 오랜만에 조금 있네. 좀 다르다. 완전히 달라. 공명감이 있어. 예. 얘는. 뭔가 약간 레조넌스 살짝 올린 것 같은 그런 사운드. 거죠. 예. 아이 좋다. 좋은데? 이거? 좋은데? 응. 마샬.
좋다 이거. 오, 굿. 왜 이러지? 듀얼리스트 스탠드 트윈리버브야? 참 좋네요. 레드락. 굿. 사운드에 약간 쿠션감이 있어요. 예, 좀. 쿠션감이 있고 빵실한 예. 그런 느낌 좋네요. 마샬 게인이고요. 어 이건 좋네. 2단으로 메이킹을 멋있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일진기도 없고 애가. 네 맞아요. 없네요. 확실히 예. 그 뭐랄까 약간 반장 같은 스타일도 아니고 뭐 체육부장이나 뭐 선도부장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그 반에서 애. 그 반에서 제일 잘생긴 애 아니겠습니까? 그냥 인싸 반에서 인싸, 인기 제일 많은 애 그냥 인싸 네. 핵인싸 느낌. 뭐 직책은 딱히 없는데 예. 그냥 제일 주변에 친구 많은 애. 예, 예. 그렇죠. 블루스 먼저 해보겠습니다. 좋다. 네. 인싸인데 진짜. 네, 인싸 사운드. 네, 인싸락. 야. 인싸락.
인싸락 잘 들어봤습니다. 인싸락. 야, 좋다. 강력하네요. 네. 자, 그럼 선생님부터 보러 한 주 평 드릴게요. 네, 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네. 정말 단순 명료한 네. 그런 한 주 평이었습니다. 괜히 슈퍼가 아니네. 네, 괜히 슈퍼.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에이디드, 페이디드, 네. 에이지드. 예, 명안했죠.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6, 그리고 디자인 17. 이것이 바로 핑크의 힘인 것 네, 같습니다. 핑크의 힘. 네, 저는 사운드 34, 그리고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에서 81점. 오호. 평균 점수는 두둥. 80. 2. 야, 이 진짜 웃기죠. 80, 80, 80.5, 81, 82.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결국에는 반장이고 나발이고 제일 잘생기기 장땡가. 역시 인싸는 이거 감투랑 또 달라. 전혀 달라. 야, 역시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삥끄삥끄해야 이렇게 인기도 좀 많고 그렇구나. 자, 오늘 이렇게 다섯 대 연속으로 해봤는데 선생님 이 중에 그냥 한 대 준다면 뭐가 좋을까요? 이거죠? 뭐 저도 인싸? 인싸. 건우는? 건우도 인싸, 이거야? 인싸죠 뭐. 셀피님도 이거예요? 이게 제... 그죠? 확실히 뭔가 인싸 느낌이 확 나죠? 아, 저 폼 뭐? 무슨 C폼 그린도 저건데 괜찮았었거든요. 예. 저... 인싸가 아니라 제 일진기가 있대. 아, 그러니까 맞아. 쟤는 약간 개성인데 독하고 예. 얘는 개성 있으면서 자, 좀, 다 이렇게 좀, 포, 아우르는 엄청 좀, 맞아요. 이게 아까 그 처음에 딱 들었던 레조너스 살짝 올린 것 같은 그 클린 톤이 엄청 매력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했었던 것 중에는 지금 이게 좀 약간 티나게 좀 더 예. 좋았다. 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오늘 되게 그래도 라인업이 좋았던 거는 올라갈수록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네, 귀를 살아넣는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점수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1964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82점이라는 초고득점을 받았어요. 이거 사시는 분 기분 진짜 아, 쉘핑크 자, 인싸 기타 사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리얼 바이 시리얼 단 하나의 기타를 위한 리뷰 시리즈 이렇게 진행해봤고요. 네, 점점 스폰지밥은 이게... 웃기기라도 하지 이건. 이게 지금 팬더 그 커스텀샵만 거의 들어있는 그건데 거의 파일인데. 노래방 차트 늘어나듯이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걸 또 어떤 식으로 저희가 분리 재정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렇게 양질의 정보를 이렇게 딱딱딱딱 뭔가 포인트를 잡아서 드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먹지를 껴갖고 세 장씩 하필 떠갖고 연도수 리미티드 에디션 점수 수별 이렇게 해야 돼. 아, 그 리뷰 끝나고 문제 그걸 다 정리하고 있어. 요새 먹지 팔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은 네. 이제 커스텀 샵끼리 모아놨다가 너무 많으니까 예. 커스텀 샵을 스트랫이랑 랠릭으로 스트랫이랑 그 저 텔레로 분리를 한 다음에 얘네들을 랠릭이랑 랠릭 아닌 걸로 구분을 했다가 이제는 그냥 커스텀의 그 있잖아요. 이게 뭐 64 스트랫이 있고 뭐 5구 스트랫이 있고 연도로 나눴다가 지금은 이제 리미티드가 몇 년도 리미티드냐. 17년 리미티드냐 18년 리미티드냐 19년 리미티드냐 이래갖고 커스텀 샷만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니까 지금. 아, 그거 안 되겠구나. 아우 진짜 징글징글. 아까도 하다가 약간 살짝 현타 와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안 돼. 예. 아, 이거 못하겠어. 자, 조만간에 다시 한번 근데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 리뷰하는 입장에서 보람이 있네요. 저 색 소리가 다 다르다는 걸 알았고. 아, 그렇죠. 예. 뭔가 학습이 된 느낌이에요. 오늘 어차피 이 리뷰는 이 기타 한 대를 위한 것이다라고 마음먹고 하니까 예. 오히려 더 기타에 예. 더 좀 뭐랄까 정체성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서 나름 보람은 있네요. 보람은 있네요. 어차피 네. 그 보람은 한 사람을 위한 거지만 뭐. 그분 뭐 좋으시겠습니다. 누구신지 그분을 위해서 몇 명이 일을 했냐면요. 그분을 위해서 지금 거의 뭐 야 몇 명이 이거를 지하에서 올려가지고 저 박스 뜯어가지고 세팅해갖고 사진 찍어가지고 치고 다시 닦아서 넣고 사이트에 올리고 야 아주 뭐 건우가 마이크 안 켜졌어요 뭐 이거 한 대 팔면 한 400 남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선 이런 그렇죠. 지랄을 자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싼 건 리뷰를 하지 말든지 그래. 야 오늘 현타가 거하게 왔던 네. 정말 그분을 위한 네, 리뷰 시리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번에 또 저희가 더 재밌는 악기들 모아서 이게 뭐
100명을 위한 거면 어떻고 뭐 만 명을 위한 거면 어떻고 한 명을 위한 거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버즈비입니다. 네. 네, 1구독자 1영상이 될 때까지 예. 저희는 계속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